자, 커플 트윈스 오늘 또 SK19 리암 Wish. 오. 미국이네. USA. 107.5. 어, 노래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이런 느낌 항상 좋았어. 노래가. 노래 잘해. 진짜. 감정, 어, 좋아. 너무 디테일해. 어, 내일 아침에 했네. 목소리가. 항상 디브릿지는 이 친구가 하는 것 같아. 제일 잘 어울려. 네. 근데 이 곡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톤이다. 노래 좋다. 잘생기지 않았어? 귀엽게. 네, 얘잖아. 인기 제일 많을 것 같아. 아이돌 상이야. 응, 이 친구가 진짜 인기 제일 많을 것 같아. 실제로도 제일 많을 것 같아. 역시 실력파야. 너무 많아. 야, 아, 그렇지. 미쳤다. 와. 담배를 몇 개를 핀 거야? 한 여덟 개 펴서 줘. 네, 진짜 딱 그런 느낌. 어, 아카펠라. 야. 아, 그렇지. 신나이티는 아카펠라가 너무 좋아. 맞아. 진짜. 펜타토닉스야, 뭐.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을까? 진짜 아이돌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아이돌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아카펠라를 만들기 쉽지가 않거든. 맞아. 와, 미국에 이렇게 팬이 많아? 미국에 사는 모든 필리핀 분들이 왔을 것 같아. 미국 분들도 있고, 미국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미 팬들이 많아. 이미 월드 스타인 거지. 야, 우리도 팬이니까. 그지 그지 그지. 세련되게
클라이맥스다. 컨트리 하는데. 하글로도 노래 진짜 잘해. 어, 맞아. 톤도 너무 좋고. 그렇지. 근데 이럴 때는 또 필립이 완전 베이스를 깔아주기 시작해. 너무하다야. 와 진짜 잘하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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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항상 이렇게 스미나인 팀의 발라드 노래를 들으면 허블로 없이 작곡을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항상 있어. 이번 곡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 일단 메인 보컬 친구가 너무 돋보이지 않았나 싶어. SB19는 노래를 너무 잘하고 다섯 명의 보컬 그룹을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 그만큼 다 각자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듣기가 너무 좋았다. 필리핀의 유전자가 부러울 따름이고. 그렇죠. 오늘 그 위시퍼스를 봤을 때 주인공은 나는 메인보컬이었다고. 그렇죠. 가운데에서 메인보컬이 양쪽으로다가 쭉쭉 끌어주니까 일리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이제 환상적인 그런 하모니가 나올 수 있지 않았나. 정말 오늘도 너무 좋은 영상 봤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퍼플 트윈스! 널 아끼고서 feeling 물 뻔하다가 문 밖에 따오 그까